꿈당 초등부 친구들 또 이렇게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사모하며 또 소중함을 깨닫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상황이 좋지 않아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또 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또 우리 다른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자리에서 일어서 오늘 별로 날씨 안 추워요. 그렇죠? 자 일어서 우리 주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유통의 자세가 아니죠. 발람의 자세죠. 자 찬양 준비. 할렐루야. 다시 찬양 준비. 할렐루야. 자 선생님이 솔직히 말하는데 유년분은 이보다 훨씬 소리 커. 다시 찬양 준비. 할렐루야. 좋아요. 이제 조금 따라가 안 될 것 같은데. 주 찬양합니다. 자, 찬송하기를.
주님 말씀
주님대로 우리 찬양 올려드리며 또 우리 마음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요. 자, 내 모습 이대로. 목자들은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서 살았어요. 낮에도 밤에도 양떼를 지켜야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었어요. 목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들에게 천사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그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으니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어느새 어마어마한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당장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래, 주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가서 보자. 그래, 어서 가보자. 목자들은 서둘렀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어요. 천사가 말한 대로 아기는 구유에 누워있었죠. 우리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목자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천사로부터 들은 말을 전해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우리가 주의 천사를 모았고 구주가 태어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어요.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잘 봤어요? 어, 잘 못 봤어? 아, 우리 친구들도 이미 다 아는 얘기잖아, 그쵸? 아니에요. 다 아는 스토리지? 아, 드림이 오늘 처음 봤어? 아니요. 아, 처음은 아니지만 잘 몰랐는데 오늘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아, 그것도 아니에요? 안 되겠네. 네. 드림이 계속 질문해야겠는데 오늘 잘 아직까지? 오늘
지난주에는 누구의 크리스마스? 마리아. 요제가 마리아의 크리스마스 돼서 마리아가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네 항상 고백하고 순종했는지 봤는데 오늘은 누구의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아니었던 것 같은데? 목자들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목자들이에요. 목자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들. 여기서 보면 근데 되게 약간 무슨 영국의 귀족같이 이쁘게 그려놨는데 원래 목자들 이렇게 생겼을까? 아니에요. 목자들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이 지역에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광야가 많아서 거기는 농사가 잘 안 됐어요. 농사가 잘 안 돼서 주로 가축을 많이 키웠는데 양 봤어? 혹시 양 본 친구? 여기 양떼 목장 있잖아요. 안성에 가본 친구 없어? 서민이? 더러워. 어때? 소감이 어때요? 냄새 엄청 많이 나요. 더러워. 원래 하얀 때 까매진 거지. 그냥 다 까매요. 원래 하얀 털이었는데 더러워가지고 까매지고. 그런 목자들이 그런 양이랑 같이 이렇게 들판에서 이제 먹기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먹이를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 양들이 다 목자양들인가? 아니야. 빌린 거예요. 빌렸다고 할 수도 있고 돌봐주는 거지. 빌려주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전도사님이 목자인데 양들이 한 100마리 있어. 근데 우리 30마리는 주원이꺼. 아우 부자야. 우리 10마리는 하영이꺼. 아 그래 괜찮은 게 사는데? 우리 5마리 독립이꺼? 이렇게 해가지고 100마리가 여러 사람한테 나누고 다시 그 사람들한테 돈 조금씩 받고 이렇게 100마리를 키워서 엄청 많이 키우지만 사실은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그지야. 한 마리, 한 두 마리 이렇게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양을 돌봐주면서 같이 이끌어가면서 돈이 많이 들어. 목자들. 거기다가 양이 밤 되면 그래요 퇴근하세요 저는 여기 잘 지낼게요 목자님 퇴근 먼저 하시고 네 잘 지내세요 이럴까요? 밤에도 돌봐야 되잖아. 밤에 뭐 양이 뭐 밥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도 같이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양 100마리랑 여기서 그러니까 풀이 여기 다 잘 자랐어. 근데 얘네들 또 하루 종일 먹어요. 금방 여기가 이제 싹 완전히 초토화돼. 풀이 없어. 그럼 또 옮겨줘야 되잖아. 옮겨줬는데 좀 밤이 됐네. 밤 됐다고 목자님 가세요. 내일 아침에 봐요. 이러겠어요? 그럼 같이 자야지. 그냥 귀엽다. 그 지능이 여기서 보면 귀엽지만 이렇게 아름답지 않아 친구야. 알지? 실제 양은 이렇게 아름답잖아. 정말 성민이 말대로 들어온 그 양들 사이에서 같이 이렇게 추운데 전부 다 얘기했지. 광야 밤 얼마 추워. 이렇게 끌어안아가지고 어우 추워. 이렇게 해서 양들 틈에서 이렇게 자고 씻었겠어요? 네. 물 있어 거기? 물도 없지? 씻었겠어 이렇게 자고 밤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아침에 아이고 저쪽으로 옮기자 또 거기 가서 이렇게 자고 그러니까 깨끗했겠어요? 목자가? 겁나 더러웠어. 목자가 잘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많이 먹었겠어요? 잘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목자를 굉장히 무시했어. 사람들이 무식하고 양들이랑만 같이 살고 더럽고 저 돈도 없고 이러다가 사람들이 목자를 굉장히 많이 무시해요. 그래서 심지어 목자들은 법정에서 분명히 그 알 하나 나오잖아. 그것이 알고 싶다잖아. 전도사님이 누구 죽였어. 누구 죽였는데 목자인 은찬이가 유일하게 주인. 유일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은찬이가 이 정의감에 딱 법정에 정찰한테 가가지고 제가 윤지은이 사람을 죽이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증언을 해도 목자면은 안 믿어줘요. 왜요? 사람이 맞죠. 목자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분명히 제가 봤습니다. 내 눈을 똑똑히 봤습니다. 얘기를 해도 안 믿어줘. 카메라 있었으면 되겠다. 그때 카메라 없었잖아. 카메라 있었으면 아무리 목자서들 이렇게 들고 가서 우리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뚝뚝뚝뚝뚝뚝뚝 들어가지고 이번에 카메라가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때 당시 그게 없었기 때문에 목자는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받은 또 그 목자들이 있고 여기 너무너무 해피하게 보이지만 너무 막 예쁘게 생긴 목자가 예쁘게 생긴 양과 함께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아이고. 천사가 마리아.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나레이션, 항상 나레이션. 이 천사 이름은 나레이션인가 봐. 맨날 나레이션이 나타나요. 먼저 저, 목자들이 이렇게 몇 명이 같이 밤에, 그날도 밤이니까 이제 아, 좀 자야지 하면서 이렇게 자려고, 춤도 자려고 한 몇 명이 모여있는데 갑자기 빛이 자기들을 이렇게 싹 비쳤어요. 그런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네. 아 진짜? 네. 언제? 아빠가 아빠가 성전등으로. 아 갑자기 이렇게 흥민이 뭐하나 자고 있나 눈 뜨고 있나 게임하고 있나 걸린 줄 알아. 그래 네, 네. 이해가 되긴 한다. 이해가 되긴 한다. 그렇게 그런 느낌. 갑자기 꿈이 깜깜하잖아. 거기 그때 전등도 없었잖아. 깜깜한 밤에 갑자기 자기는 빛을 그것도 그냥 빛이 아니라 이렇게 손전등 같은 이런 빛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빛이 이렇게 뭔가 성스러운 빛이 쫙 비치더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까 목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우선 목자들이 어땠을까? 무서워요. 아 전사님도 천사를 우선 보면 무서울 것 같아요. 왜요?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천사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옷을 안 입고 천사. 아니 느낌 딱 오지. 천사라는 이 성스럽고 영적인 존재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처럼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괴물처럼. 아 이게 천사구나. 어쨌든 그게 귀신이든 천사든 영적인 존재를 딱 본다는 거는 사람이 평상시에 평생 보기 힘든 거니까 보면은 너무 무서운 거 같아요. 그래서 목자들도 뭐야? 떨어졌어. 그랬더니 천사는 항상 마리아한테도 맨 처음에 얘기했죠. 처음 한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삐리리 처음 말씀 저거 문제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 해치러 온 거 아니니까. 하진이 너 그동안 제 많이 졌지만 해치러 온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오늘은 좋은 소식 전하러 온 거야. 이렇게 먼저 걱정하지 마라고 한 천사가 안심을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얘기 보니까 누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그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태어난 표정이 뭐라고 할까? 표정이? 구유에 누이신 아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표적이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 전도사님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고 구약에서부터 그러니까 구약 우리 알고 있는 창세기부터 쭉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이 됐어요. 사무엘 아주 넘게 모세도 얘기하고 천년 넘게 모세도 얘기하고 다윗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사도 대놓고 얘기하고 아 너희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힘들고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계속 얘기했는데 계속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내일 오시나? 오늘 오시나? 우리 너무 힘든데 지금? 너무 힘든데? 근데 그 사람이 또 죽었어 그 아들한테 얘기해 그리스도가 오신대 기다려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우리 너무 힘든데? 그 아들이 죽었어 손자가 돼 손자가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안 오시나 보다 죽어 안 오시나 보다 혼자 죽었어! 너 중대하잖아! 오늘 오시나? 아닌가 보다. 우리 아빠가 얘기했어. 안 오신 것 같다고. 그렇게 하고 진짜 600년, 1000년이 흘렀는데도 그리스도가 안 오셨는데 갑자기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게 아니 그리스도면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분이면 최소한 금침대에서 왕한테 태어나거나 아니면 뭐 어마어마한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장군이거나 뭐 엄마가 공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막 엄청 모자여가지고 막 태어난 데가 막 금침대 막 의리의리한 금침대 막 국민 뭐 좋아해요? 금침대 싫어? 딱딱해서 싫어? 네. 폭신폭신한 물침대에서 이렇게 깨끗한 물침대에서 태어날 수 있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어디에 놓여 계신다고요? 아구간에 뭐? 구유. 구유가 뭐지? 말이 동사 아니 동사 아니지 박근혜 총사는 거 봤어? 말도 그 정도 인식은 있어 우리 오빠들 얘기 진짜 구유가 뭐예요? 말 동사 길게 배우잖아 금방 배우잖아 먹는 박근혜 똥은 아니에요 심지어 말이지만 말도 인식은 있어 똥 싸는 데는 아니고 변기는 아니고 그렇지만 말이 박근혜지만 깨끗했을까? 깨끗하지 않겠죠. 막 거기 막 침도 흘리고 막 지푸라기 막 깔려 있고 그런데 뭐 이렇게 아기를 담을 만한 저거 없는 거야. 왜냐면 춥잖아. 근데 춥고 이렇게 바람도 막아주고 할 만한 데가 있었는데 또 거기가 마우간이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아기를 잘 담을 만한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천을 깔고 거기다가 아이를 딱 누인 거예요. 와. 더러워기도 하고 너무 볼품없지. 누가 봐도 너무 볼품없지. 정말 그리스도와 아니면 저기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몇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면 최소한 어? 진짜 장인이, 이탈리아 장인이 한땀한땀 오려가지고 이렇게 어? 아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줄 시원찮은 밤에 지금 말이 어? 똥은 아니지만 거기서 먹고 이랬던 그 밥그릇에다가 이렇게 대충 누여진 그 아이가 그게 표정이 됐어. 그게 어떻게 표정이 됐어? 문학과 대 서민이 아주 좋은 말이었어. 우리 그런데 생각해볼 게 먼저 이 문자들이 아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천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무시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바짝 말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발견한 제1파. 1파가 됐어요. 이게 그냥 선착순! 예수님 태어나서 선착순! 그냥 막 달려! 왕도 달리고 막 귀족도 달리고 막 부자들도 달리고 근데 아야 하필이면은 목자가 제일 근처에 있었어. 목자가 딱 왔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셨어. 하나님께서 딱 목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 목자들에게 먼저 가셔서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먼저 가셔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너희들이 가서 봐라. 왜요? 왜 그랬을까? 뭐예요? 어? 한번 생각해볼까? 예. 왜 그랬을까? 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천한 사람 구원하는 거.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정말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신 것을 본을 보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렇게 낮은 사람들을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그 임신한 것을 알고 찬양하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 보면 낮은 자를 높이시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생이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목자들에게 먼저 일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가서 봐라라고 우리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특권을. 그래서 정말 목자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왔던 천사와 자기만 오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한번 가보세요 얼른 가보세요 그거 간 게 아니라 다른 천사들 하늘로 어떻게 보면 하늘을 본 거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정말 이 모든 것을 찬양하는 것을 그 목자들이 구경했어요.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성가대들 막 잘하는 데 있거든요. 찬양은 어떤 잘하는 찬양단들 있거든. 그래도 우리는 천사가 찬양하는 걸 본 적은 없잖아. 그치? 근데 이 목자들은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걸 와 돈도 만 원도 안 되고 10만 원도 안 되고 100만 원도 안 되고 그걸 구경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가 태어난 게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이 하늘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어마어마하게 기쁘고 정말 영광 돌리는 일이었죠.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그거를 목자들은 소식만 전해준 게 아니라 천국에서 막 찬양하는 건데 구경을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달려가야지 그렇지? 일발 놓치면 안 되잖아 그렇죠? 혹시 다른 데는 조사식을 전화해서 버리니까 일발 놓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양을 파는 양 허리가 부러져요. 진구처럼 그렇게 튼튼하지 않거든요. 양은. 그래서 양을 심지어 놓고 양을 놓고 그 마려진 곳에 가가지고 찾았더니 진짜 구유에 누인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딱히 있어. 왜냐면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을 리가 없지. 보통은 아기들은 거기서 뭐 그 아이를 탄생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정도로 그 아이가 구유에 누이는 게 얼마나 특이한 일이야. 굉장히 안타깝지만 특이한 일이잖아. 딱 티가 나는 거야, 예수님이. 어딜 가도 딱 티가 나는 거야. 저기 당나귀가 배고파요. 조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밥이잖아. 구유에 노일성한테 먹이는 거야. 뭘 못 먹으니까 밖으로 이렇게 여러 개 있어. 그치? 하나만 있었겠어요. 그렇게 딱 먹는 동자들이 먼저 그러면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목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리고 모르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얘기했어요. 근데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목자들이 얘기하는 건 다른 사람들은 어땠어? 놀랬어요. 놀랬어. 놀래기만 했어요. 놀래기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네.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 목자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놀래기만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고서 다른 사람 신기했어.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정말 이 내가 낳은 아이가 그리스도가 정말 맞구나 그리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늘마저도 정말 경배하고 찬양하는구나 이걸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얘기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목자 보니까 목자는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이라고 했는데 그 목자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 태어난 소식을 알려준 이유가 뭐라고? 아, 다시 국어 시간을 다시 해야 되나? 전달이 적어놨는데? 낮은 사람을 높여주는구나. 아, 낮은 사람을 높여주길 빨간 것이 보이네. 그렇죠. 전사님, 아니, 딱 보라고, 지원이, 우리 지원이 딱 보라고, 아는 사람이 높여주는 거라고 빨간 글씨를 해놨어.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어난 사역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하시는 일의 대표적인 일이고,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시고, 목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결국에는 태어나시고 나서 하신 일들이 다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높은 사람도 거만한 사람도 아, 난 예수님 필요 없어. 난 잘못 살던데 왜? 난 돈도 많아. 이런 사람들 예수님 필요 없지. 그런 사람들 예수님 찾지도 않아. 근데 정말 이 목자들처럼 정말 천대받고 이런 사람이 아, 예수님 언제 오세요? 나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내가 뭐 우리 반에서 공부 1등 한다고 내가 우리 학교에서 얼굴 짱이라고 얼굴 짱이라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항상 아, 주님 너무 예수님 필요해요. 제가 너무 예수님 필요하고 너무 간절히 원해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는 게 진짜 예수님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는 목자들의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아우 그 목자들 아주 그냥 운수 대통령이네. 아주 그냥 천사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아주 운수 대통령이네. 아우 너무 운 좋은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셨는지 이것들이 낮은 자를 높여주실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선 낮아져야 되고 내가 높아지면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나는 낮아져야 돼. 겸손하게 예수님 너무너무 원해요. 예수님 간절히 원해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낮은 자의 마음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낮은 사람들 많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는 게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본으로 예수님의 정말 작은 예수로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우리 꿈짱 친구들이 됩시다. 알지? 한 번으로 안 끝나는 거. 우리 그런 낮은 자를 높여주고 내가 낮은 사람이 되는 그런 꿈짱 친구들이 됩시다. 두 번 했는데도 적네요. 두 번째는 그거 한 패스했는데. 우리 그런 꿈짱 친구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자들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천대받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주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고 또 낮은 자를 높여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교만하지 않고 낮은 자로서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게 하시고 또한 주변에 있는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작은 예수로서 사는 우리 꿈짱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